것 같아요. 예. 자, 맞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경기인데요. 컴마운과 전 KT팀의 대결입니다. 투혼 경기부터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진영 윤찬희 선수고요. 그리고 김태형 선수는 빨간색 테란 11시입니다. 예, 스코어 1대0으로 시작하는 건 예, 배영태 선수가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예, 1대0으로 지금 컴마왕이 앞선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급작스럽게 이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예, 오늘 그 준 플레이오프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대0으로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선수들이 이제 두 배로 좀 노력을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김태형 선수가 윤찬희 선수를 잡으면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네, 뭐 윤찬희 선수가 일단 1킬을 기록했다고 보면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김태형 선수가 일단은 그래도 윤찬희 선수를 꺾어낸 다음에 엔트리 싸움에서 그래도 상대방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격인 윤찬희 선수를 꺾어낸 상태에서 1대1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김태형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진짜 전 KT팀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테란이잖아요. 또 컴마왕팀의 유일한 테란이 윤찬희 선수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김현우 선수가 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테란 카드를 이제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종족이 저그랑 프로토스밖에 없기 때문에 뭐 김현우 선수 저그전 잘하고 토스전도 예. 나름대로 이제 스타일이 있고 지금 73%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김태형 선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센터 서치를 해줬고요.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가 혹시나 모를 몰래 배럭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윤찬희 선수가 꼼꼼하게 정찰을 해가면서 또 다행히도 11시 쪽으로 첫 번째 서치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야, 이건 정찰 너무 좋은데 윤찬희 선수 올라오자마자 확인을 했고 김태형 선수 예. 자, SG 왔습니다. 벌써 이러면 바로 뭐 노베럭 더블 커맨드 가져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이거 노베럭 더블 네. 갈 느낌이에요 지금. 네, 약간 늦은 배럭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정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짱을 부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까지 센터 배럭까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본진한 쪽에서 배럭스 안전하게 짓고 있네. 예, 네, 그렇다면은 뭐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빌드로 빌드 빨로 이제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윤찬희 선수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출발이 좋은데요. 네, 여기서 김태형 선수가 정찰이 만약에 한시로 가게 된다. 이러면 이거는 대각으로 갔다가 1시까지 들리면 네. 최악인데요 지금. 야, 이거 진짜 초반에 그 운은 전부 다 윤찬희 선수에게 몰아주네요. 네. 대각 정찰이에요. 네. 대각 정찰. 예예. 예. 예, 센터를 가로질러서 이제 대각 정찰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각 정찰 가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시를 찍고 일곱시를 간다. 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상대가 소닉이라도 못 이겨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러면. 예. 그러면 변수가 소닉 상대가 소닉이라면 변수가 일어날 아니, 수 있어요. 해설점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서경경 해설한테 진다 그랬었는데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네, 최근에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죠. 김봉준 선수하고 네. 서경경 해설님 팀플 먹을래요? 괜찮네요. 그러면은 그 소닉님의 팀은 누군가요? 저는 그 저희 스베노 코치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그 닉네임이 루비라는 사람인데 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추어예요. 그래요? 그렇게 2대1 그러면 한다고요? 예. 한번 가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하죠. 자기 얘기하죠. 가시죠. 예. 예, 특별전 한번 가시죠. 중계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김웅 선수 이기면 김웅준 선수 영원히 스타리가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기면 고맙습니다. 뭔가 타이틀을 제대로 걸고 한번 추진해 보죠. 재밌겠네요. 이런 경기를 중계를 네. 해 주신다고 이승원 해설위원님께서. 뭐 중계라기보다는 이제 절반이 욕이겠죠. 예. 그렇지만 반 예능으로 가시죠. 예능적인 해설을 보이시겠죠. 그럼요. 예. 그거는 뭐 진지하게 할 필요 없으니 진지하게 할 필요 없나요? 진지한 구성이 아닌데 진지하게 하면은 되게 좀 이상해지죠. 예, 창피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날짜 한번 새로 잡아보시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지하지 않게 진지하게 해설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 실력은 그 진지함이 아닌데 정말 심각하게. 예, 네, 진짜. 그것도 뭐, 예, 상대적으로 반전 매력이 좀 있겠네요. 예, 소닉님의 그 저글링 움직임 하나에 하나하나에 감탄하면서. 네. 예. 마치 결승전 중계하듯. 예,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어쨌든 컨셉은 잡아보도록 하고 예. 스케줄 잡아보시고 컨셉은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멀티 따라오면서 벌처 바깥쪽으로 내보냈지만 예, 윤찬희 선수가 입구 쪽에다가 벙커를 아예 멋지감치 입구 쪽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게다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시티까지 어느 정도 촘촘하게 해놓은 상황이라 출발 자체가 좋다라는 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아, 이거 정찰까지 또 올라가겠는데요. 많이 네.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배럭 서치로 윤찬희 선수의 본진을 정찰을 하긴 하겠지만 네. 일단 멀티 자체가 워낙 빠른 윤찬희 선수이기 때문에 자, 자 이거를 투백 갔어요. 투백 갔어요. 아니 이런 운이 따라주나요? 네, 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배럭 서치가 늦기 때문에 그나마 정찰적인 부분을 김태현 선수가 조금은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찰까지 허용하고 말았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투팩에서 뭔가 조이기를 올 수 있을 만한 움직임도 사실 그 레이스로 순간 대처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탱크 배치도 좀 더 빠르게 준비를 네.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병들 또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쪼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뭔가 마음은 급하기는 해요. 상대가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데미지를 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지상 과제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예. 답답해할 겁니다. 아 이게 정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이런 조이기를 윤찬희 선수가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레이스도 있고요. 저 마린이 잡히는 순간. 아,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윤찬희 선수도 탱크 컨트롤. 네. 탱크 툭툭 때려주면서 벙커 쪽으로 또 유도하는 이런 플레이도 지금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앞쪽에 벙커가 두들겨 맞더라도 자신도 이제 시드 모드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뭐 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일 때까지 최대한 좀 버텨주는 버티면 네. 하면 되거든요. 레이스 바로 가요 지금 벙커 있는데. 예, 여기서 때리면 되니까요. 일단 김태형 선수가 이게 조이기 라인을 갖추고 있는다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어느 정도 미네랄에 타격을 줄 정도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인 자체가 정찰에 들켰기 때문에 CG 모드업도 이제 곧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좀 더 네.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김태형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베럭스로 또 시야 밝히고 레이스로 시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야 싸움에서도 뭔가 좀 능한데 서플 하나 내주고 이거는 안마랑 쪽에서 막을 가능성이 네. 아주 높은데요. 그리고 베럭도 움직여줘야 돼요. 김태형 선수 지금 베럭이 9시에 둥둥 떠있는데 아야 나 앉혀있네요. 네. 같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야 콜 해야죠. 근데 레이스 네.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예, 베럭스를 예. 신경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네. 이거 거리 재기로 하나 금방 터지거든요. 김태형 그러니까, 네. 레이스 두 개 홀드해놓으면 사실 마린으로 저거 무브에서 잡기도 살짝 어렵고요. 아 근데 김태형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방금은 레이스 자 마인 잘 잡아 마인 레이스 한 방이 예 네, 말씀하세요.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쵸 아유 그냥 탱크사 분명 네 자 싸우네요. 예 김태형 선수도 여기에서의 컨트롤 마린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레이스 하나 잡는 이런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팩에서 탱크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에드온이 어느 정도 붙어서 3팩이 풀 가동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은 좀 S11이라서 치료를 해준 그렇죠. 뒤에 다시 한번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마리 내려와요. 네. 그 전에 투탱크가 나와서 CG 모드가 되면 약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자리를 찾았고 있습니다. 김태형도 네. 나름 여기서 좀 시간을 끌면서 네, 예, 일단 뭐 완벽한 좀 더 빨리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멀티를 좀 빠르게 하고 미네랄 소모를 좀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레이스로 자 곳곳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 김태형도 네. 나쁘진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김태형 선수는 다리 쪽 못 건너오게 하면서 쓰리 가스를 먼저 먹으면은 그 자체로도 이득이긴 한데 네. 그 전에 윤찬희 선수가 드랍십이 됐든 어떤 거가 됐든 치고 나오는 게 됐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게다가 레이스가 지금 여기 와서 정찰해 주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찬희 선수. 자 이런 견제 좋고요. 김태형도 자 탱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팩토리 빨리 늘어난 쪽은 윤찬희 선수니까 이거 예. S10 던져주면서 충분히 조이기 라인 뚫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대방의 정찰을 할 수 없는 김태형 선수는 병력 배치를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오버하다가 만약에 뚫리고 나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좋아요. 손해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쪽이 팩이 많기 때문에 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럭스도 이런 식으로 시야를 확보를 못 해주거든요. 원레이스 때문에. 네. 그렇죠. 원레이스가 큰 힘을 지금 또 발휘하고 있고. 네. 예. 자 김대현도 12시 볼 때 가져가는데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네. 일단 뭐 4팩토리죠 지금 윤찬희 선수도. 나가는 거 우회하는 라인 굉장히 네. 좋아요. 아홉 쪽이 뭔가 있긴 한데 일단 벌칙 한 기로는 막기 어렵고요. 이런 라인 형용 되게 되면. 저 조이기 라인도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저 조이기 라인은 뒤로 빼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수비를 해야지 상대방 입구 쪽에서 요거는 지금은 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리하면 네. 되는데요. 네. 자 좋아요 윤찬희 컨트롤. 김태형은 이걸 뺐어야 예. 돼요. 아까 이성훈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레이스 한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김태형 선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인 바깥쪽이 조여주고 네. 이제 도가내든 쥐가 됐네요. 저 탱크들은 그렇죠. 스케프리면서 내려와요 네. 김태형. 네 급하게. 빨리 예 후속 쪽으로 아 이제는 일단 뚫게요. 양쪽 싸먹기 좋아요. 총포를 밀어내죠. 네. 밀어내고 다시 시즈 모드 여기 네. 벌쳐
거처가 숫자가 좀 많을, 그러니까 팩토리를 조금 더 빨리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 라인만 확보를 해놓고 커맨드 센터 지어가지고 6시 쪽으로 날리면서 네, 혹은 9시 쪽으로 날리면서 벌천 따로 뜨면 됩니다. 네, 그리고 벌처 병력들이 전부 다 조이기 라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쵸? 벌처와 탱크로 미네랄 쪽으로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 12시 벌처하고 11시 벌처. 아, 윤찬이의 흔들기가 너무 복잡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마인도 지금은 다 박았고요. 자, 12시 쪽에는 SCV는 없어요. 네. 네, 윤찬이 선수도 진짜 조이기 라인 잘못 뚫다가 병력 소모 한두 번만 더 해줬으면 이 경기 모르는 거였었는데, 네. 팩토리가 빨리 늘어난 부분들은 이렇게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좋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다리 쪽에서 상대의 다리 쪽에서 시즈 모드 되어 있었던 탱크 내기는 뒤로 빨리 복귀를 해서 차라리 아, 자신의 트리플 지역 쪽에다가 시즈 모드를 두 개 네. 해놓고 지금도요. 지금도 예? 이 탱크 네 마리가 아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윤찬 선수가 손쉽게 싸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탱크들 다 잡고 네. 있습니다. 지금 윤찬 이득 보고 있는 거죠, 벌처로. 예, 수비 범위가 너무 넓은데 왜 자꾸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 있는 걸까요? 수비 범위가 넓다면은 예, 그 넓은 범위를 좀 커버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그래도 병력 충원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찬 선수의 병력은 야. 잠깐 정체돼 있기 때문에 예, 이쪽 라인을 지금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뚫으려고 그래요, 윤찬이는. 네. 약간 윤찬 선수의 교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라인을 완벽하게 조여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또 올라가 유저 탱크 내기거든요. 아, 이거 자 근데 김태형 자리 잡습니다. 김태형 김태형도 싸움 괜찮은데 자, 리피어까지 대승해 탱크 간격 자 자리 잡고 자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네, 탱크 많이 터져요 김태형. 예, 아 이쪽 탱크 마인에 잡히게 되면 네. 라인을 못 조여버리게 되고 네. 그리고 어차피 멀티 윤찬이 선수 같이 돌아가는 입장이라서 아 김태형 선수 이거 조금 병력 손해 봤네요. 네 이쪽 라인을 잡아놓으면서 9시 쪽까지 견제를 하려고 했었던 게 이 김태형 선수의 생각이었었는데 뒤쪽 라인을 힘으로 윤찬희 선수가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힘이 또 있냐면 팩을 먼저 늘렸었거든요. 팩토리를 네. 네 드랍십 한번 쓸 타이밍이 됐네요. 윤찬희 선수는 네. 자 여러분들 윤찬희 선수가 팩토리가 5팩이고요 김태형 선수 지금 따라가고는 있지만 예 아직 4팩입니다. 예 네, 아직 4팩이죠. 네 각도기 싸움에서도 물론 배력이 시야를 밝혀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손해를 조금씩 보고 있고요. 태형 이런 것도 내가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센터 쪽에다가 랠리를 찍어놔서 그런데 그렇죠. 차라리 아웃 쪽으로 네. 올라가 버리는 게 낫죠. 이것도 여건덕이라서 사실 시즈 모드 탱크가 늦게 오더라도 이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선수. 그렇죠. 언덕 여건덕을 때려야 예. 되는데 언덕에서 내려온 벌처들 마인까지 갑니다. 이것도 손해 봤어요. 이것도 손해 봤어요. 저기 위에다가는 언덕 위에다가는 탱크 둘만 있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들어와서 12시 쪽에 또 절반 이상 미네랄을 못 캐게 만들어주는 이런 솜씨를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 선수의 만약에 인구수를 확인하면 꽤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유닛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멀티는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평균 네. 차이가. 네. 9시 쪽도 멀티 두 번째 멀티 트리플도 사실 윤찬이가 조금 더 일찍 돌아갔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센터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찬이 선수가 쓸 수 있는 맵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맵의 범위도 사실 멀티를 늘려가더라도 지금 김태형 선수가 뭔가 게릴라를 게릴라의 힘을 주기에도 사실 좀 어렵고요. 한 점 돌파를 하기에도 지금 윤찬이 선수가 상황이 되게 좋습니다. 아 지금 네. 또 벌처 탱크들 센터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12시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병력 움직임 하나만 보여주더라도 사실 김태형 선수는 이제 움찔움찔하면서 병력을 재배치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순간에 탱크와 벌처로 한 점 돌파 이런 플레이 나와도 김찬이 선수 되게 좋습니다. 센터 쪽까지 자리 잡는데 벌처로 내려와요. 근데 탱크 좋아요. 김태형 위에서 네, 자 근데 탱크 많이 깔죠. 네. 네. 이번 교전 자체는 김태형 선수가 괜찮은데요. 이거 윤찬이 형 근데 마인드로 저 야, 대박 싸움 났어요. 야 이거는 네. 이것도 윤찬 선수가 손해 본 건 아니네요. 네, 네. 쓴 병력에 비하면 그렇죠. 자 이러면서 어쨌든 팩토리 숫자 윤찬 선수와 김태형 선수가 비슷하긴 한데 지금 보유되어 있는 병력이 윤찬 선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드랍십도 하나 지금은 또 살아있는 상황이고 부랴부랴 아마 이제 게릴라를 하기 위해서 김태형 선수도 드랍십을 뽑아서 예 뭐 9시 쪽이든 어디든 뭐 네. 게릴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예. 예 그 전에 윤찬희 선수가 계속 지금은 센터 쪽으로 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거 신경 쓰기가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예. 병력의 규모 자체가 김태형 선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으로 계속 병력을 배치하면 오히려 역공 러시를 당할 수가 있고요. 계속 라인을 예전에 이재호 선수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잘하던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소스 탱크로 여기저기 라인 잘 갖춰가면서 반땅 싸움 이런 부분들을 김태형 선수가 그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반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멀티를 시도를 할 거면은요 센터에서 라인을 단단하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상대가
넘나들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플레이만 해주면 돼요. 예. 예, 굳이 자신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자, 유찬이도 벌써 움직여주고 있죠, 몰래. 자, 마인드 깔아주면서 쉬었고 충분히 해주고 있는 윤찬이에요. 네, 윤찬이 선수도 여기에 마인을 지금 매설한다는 거는요, 벌써부터 남북전쟁을 어느정도 자신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분명히 인구수는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게릴라만 당하지 않는다면 윤찬이 선수도 멀티 충분히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네. 한시까지 가는데 이건 멀티 약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한시 지역에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벌처 위치가 예. 네, 일단은 입구 쪽에 홀드를 잡아놓은 이런 위치를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3점 돌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찬이. 센터인데요, 지금. 네, 센터를 먹혔네요, 요거는.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모든 라인업 자체를 보스 공사를 전부 다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의 약점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또 공격적으로 병력들을 자꾸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윤찬이 선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찬이 선수가 그렇죠. 김태형 선수 내려와요 지금. 네. 네. 네 윤찬이 탱크가 많아요 지금. 네. 자, 마인 좋아요, 마인 좋아요, 마인 좋아요. 김태형 교전 좋아요. 김태형 교전 자체는 좋아요. 네. 아, 마인 근데 마인으로 폭스를 안 당했습니다 윤찬이가. 네. 네. 여기 지금 골리앗이 섞여져 있지 않으면 레이스가 있는데요, 윤찬이 선수. 자, 레이스가 지금 우선 들어갔고요. 여기 교전 신경 쓰느라고 윤찬희 선수가 5시 쪽 병력 약간 미스났는데 이건 죽은 병력이에요. 스캔 찍어봤잖아요. 네. 네. 레이스가 날아오면 그냥 죽은 병력입니다, 이거는. 네. 김태형 선수도 그래도 가감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예, 레이스가 저 오른쪽에 있는 탱크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 쪽을 가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찬희 선수 레이스를 더 모을 필요도 없이 지금 있는 레이스로도 충분히 지금 활약 가능하니까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스 모아놓고 까먹은 게 아니라. 그걸 좀 풀고 바로 올라가요. 자, 지금 병력 많은 부분들을 윤찬이 선수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네. 분기 앞바다까지. 5시 쪽으로 병력이 약간 치우친 것 같으니까 네, 이쪽으로 바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좋네요. 네. 아직 레이스에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네. 네. 아, 빈팀이 보일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윤찬이 선수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한시 멀티를 활성화시키더라도 계속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레이스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지상 영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뒤로 슬금슬금 물이 약간 차오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자, 이제 레이스들이 출동하기 시작하면 여기 라인에 충분히 밀어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윤찬이 선수가 네. 예, 활동할 만한 시기가 됐는데 아, 이제 움직입니다. 아, 출동합니다. 5시 라인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탱크들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네 개의 탱크, 세 개의 탱크 요거 잡아먹고 1시 라인 쪽 그냥 걷어내면 됩니다. 요 예. 지상 명령과 같이. 맞습니다. 아, 좋은데요. 이거 레이스 플레이. 아, 클로킹까지 해요. 이쪽 탱크 잡히게 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센터 라인을 1시 쪽 지금 투멀티 가져갔거든요, 김태형. 예. 이쪽 라인을 갖춰낼 수가 없어요. 예. 네, 방어에. 네. 그러면은 요 레이스 신경 쓰느라고 지금 탱커와 골리앗 벌처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레이스만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시 쪽을 이렇게 건드려 주고 주병력은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벌처들까지 가죠, 지금. 네. 아, 너무 좋은데 이 플레이 지금. 김찬희 선수가 확실히 자신이 지금 유리한 타이밍이 언제까지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네. 네, 이쪽 한시 쪽 멀티만 약간 늦춰 주기만 하더라도 사실 좋은데 지금 병력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이거 김태형 선수 막아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형 선수 지상군으로 뭔가 밀고 내려와서 상대방에게 똑같은 타격, 예를 들어 5시 라인 쪽을 밀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좀 거둬야 되고. 자, 리페 하면서 이거 터렛한테 다 죽겠는데요. 레이스가 약간 무리했습니다. 네. 신났어요 지금 김찬희 선수. 네, 너무 신날 때가 아닌데요. 네. 탱크의 양도 이거 사실 그냥 방어만 하고 있어도 윤찬희 선수가 반땅 싸움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업이 네. 지금 1업 대 2업 1업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윤찬희 선수가 왼쪽 쥐고 흔들고 오른쪽 쥐고 흔들고 이러는데도 꾸역꾸역 멀티는 진짜 잘 먹습니다. 아, 네, 진짜. 김태형 선수가. 네, 그 말씀 안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멀티를 먹어야 그나마 해볼만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예. 그래서 아직 치명상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이 김태형의 집중력도 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할만 하죠. 근데 또 윤찬이는 이쪽 라인을 또 뚫으려고 그래요. 야, 어쨌든 김태형 선수 스캔 풀어가면서 상대방의 병력 배치는 잘 봤는데 네. 봤는데도 일단 병력 각도기 싸움 예. 아,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거든요. 아, 지금 그렇죠. 하나가 2업 차이. 네, 2업과 1업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속절 없이 지금 쓸려 나가네요. 네, 두 방이라서 이러면서 벌채들은 또 올라가요 지금. 네, 스플래시에도 그냥 나가 떨어지고요 탱크들. 네. 야, 이제 계속 괴롭히는데요 진짜 상대방. 네. 뭔가 김태형 선수 여기도 이 판단 좋은데요 레이스. 네, 네. 레이스. 네. 김태형 선수도 뭔가 수비에만 너무 매진하다 보면은 저 스타포트 늘어난 거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차 네. 레이스는 그냥 본보기였고요. 네. 맛보기였고요. 팩토리에서 야.
네. 문제가 일단 3시 쪽에 이제는 탱크 라인업 갖추고 멀티 가져가도 돼요. 막말로 네. 윤찬희 선수 진짜 경기 이거 확실하게 굳히려면 이 멀티만 가져가더라도 사실 굳힐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 레이스 3스타에서 뽑으면서 레이스로 탱크 각도기 1.4 해주면서 뚫어버려도 되고요. 네. 아, 투하머리가 동시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죠. 네, 네. 3시 쪽으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계속 병력 배치를 어느 정도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김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김태형 선수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주면 안 되죠. 예. 네. 정확히 반장 싸움이 되려면은 여기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3시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병력의 규모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3시 멀티까지 내주면 지금 사실 멀티가 하나 적거든요. 네. 근데 3시 멀티를 못 가져간다. 이러면은 경기를 필패하는 거고요. 지금 3시 멀티 지키고 1시간 꾸역꾸역 버텨야 김태형 선수에게 희망이 생기는데 아 그것조차도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레이스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이스도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지금 유찬이는. 네. 자, 3시 지역을 사수하면서 상대방의 멀티 지역 쪽으로 뭔가 대규모로 공격을 갈 것이 아니라면은 3시 지역부터 먼저 사수를 하고 커맨 센터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드랍십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윤찬이가 무게를 다시 왼쪽으로 또 바꿨네요. 그렇죠. 야 이게 첫 게임부터 자 20분이 넘는 정말 아 근데 올라가 유찬이 또 야 벌써 탱크 골리아까지 전부 다 이번에 맡겨 좀 힘들어 보긴 한데 벌써 빨리 드랍십이 있긴 한데 3시 지역에 신경 쓰는 사람 대박 좋아요. 벌써 한번 터지죠. 탱크에 시즈 모드 된 곳에 드랍십 떠 올리는 건 좋은데. 아, 네. 야 이거는 싸움 잘 했는데요. 김태형이 싸움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왼쪽에서 드랍십이 지금 따라오면서 벌처를 한 순간에 앞선 라인에서 날려버리고 여기서 대박 승리를 지금 김태형 선수가 터졌습니다. 이번 타이밍만 사실 지나면 미네랄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마인 대박까지 터지고 벌처가 이번에 이렇게 한 번 터졌어요. 아웃쇼트 날리고 세시볼트 가져가야 돼요. 김태형 지금 이렇게 된 김에 터렛도 좀 지어주고요. 완벽하게 라인 갖추면 좋을 것 같거든요. 드랍십 한 방에 벌처 믿고 앞선 라인으로 들어갔다가 머리수에서는 눈에 보이는 머리수에서는 윤찬일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 보였거든요. 예. 근데 드랍십에서 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방이 시즈 모드를 한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게끔 하는 이런 전투를 한번 하고 나니까 김태형 선수가 갑자기 이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따라왔어요. 또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멀티 하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윤찬이가 자, 벌써 마인드 깔아보는데 마인드 한번 터질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마인드 윤찬이 선수도 병력 바깥쪽으로 빼는 거 빼고는 200 전부 다 찬 상황에서 들어간 건데 네 야 이렇게 필패를 할 줄은 아마 윤찬이 선수도 몰랐을 겁니다. 네 예. 야.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 미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도 미네랄적인 면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한 타이밍 더 짜낼 힘은 있어요. 예, 뒤쪽에서 꾸역꾸역 병력들이 드랍시 클로키 1대1한테 1대2대 3대 1대. 이거는 김태형 선수의 완벽한 실수죠. 왜냐면은 그렇죠. 레이스가 들어왔다가 뺀 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드랍십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자 그냥 지상 병력의 힘으로 골리아 탱크 힘으로 내려와야죠. 네 어쨌든 언더 탱크들까지 윤찬이 예 공 2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즈 모드 되어 있는 쪽이 승자죠. 이거는 손에 많이 받네요. 김태형이 너무 신냈습니다. 너무 신냈고 그냥 3시 그러니까 9시 지역을 접수한 걸로 만족하고 자신은 3시를 돌리면서 상대 멀티를 하나 뺏었다는 걸로 좀 만족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전 싸움은 그랬죠 지금. 네. 어쨌든 김태형 선수는 멀티를 가져갔고 멀티 하나는 파괴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히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아예 저기를 먹고 그냥 드랍십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본진을 타격하겠다라는 것은 좀 욕심이었고요. 그냥 9시 지역만 먹으면서 굳혀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찌됐든 윤찬희 선수는 힘이 빠지기 마련이고 센터 멀티까지 먹으면서 김태형 선수랑 버티다 보면은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김태형이 이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멀티가 더 많으니까. 많죠.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네랄과 가스면에서 윤찬희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한두 차례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웃시 멀티 완벽하게 보스 공사 끝나고 센터 쪽에도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상대방의 레이스 움직임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김태형 선수 이거 역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버티는 싸움이 됐어요. 김태형 선수는 더 무리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유닛 손해볼 게 아니라 윤찬우 선수도 지금은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200은 충분히 채우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건 다 하는 이런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들이받지 말고 그냥 수비라인 천천히 아주 수비라인 묵직하게 갖춰놓으면서 네가 병력 빼면 나는 그 위로 들어갈 거야 라는 액션만 취해주면 김태형 선수가 붙이기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액션을 은근슬쩍 취해주고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자 드랍십은 움직입니다. 지금 드랍십 진짜 6기거든요 윤찬이. 그동안 윤찬이 선수가 좋았던 거는 스타포트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병력 규모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스타포트 활용의 능력이 네. 약간 좀 떨어지는 타이밍이 됐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쪽에 가는 데부터 탱크를 자리 잡고 있고 예. 예. 언제 올지 몰라요. 자 아~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 쪽 그러니까 세 쪽의 병력이 머물러 있는데 트럽쉽이 문제예요. 트럽쉽. 예. 터렛에 맞아주고 저 레이스가 터렛에 맞아주고 지나갑니다. 자 한 시 쪽 라인 잡는 건 좋죠. 유차이도 이러면 김태형 선수 한 점 더 빠르게 낫죠. 네 내려와요. 이제 내려와요 유차이는. 아 김태형은 예 김태형 선수도 다섯 시 라인 쪽을 뺏거나 아니면 본진을 날려버리거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차이 선수 시즌 탱크 시즌 모드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동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윤찬희 선수가 약간 싸움에서 밀릴 위기가 됐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병력 많습니다. 아직까지 김태형 선수. 네. 예. 김태형 선수는 빨리빨리 내려가야 돼요. 빨리빨리 상대가 병력 모으기 전에. 네. 팩토리는 있는 본진을 치는 게 좋겠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동선상으로 봤을 때는 본진 쪽으로 진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진 쪽으로 진격하는 게 약간만 늦어지게 되면은 어찌됐든 팩토리는 그대로 건재하기 때문에 병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윤찬희 선수가 좀 이득 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잘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은 계속 네.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계속 밀고 내려와서. 예, 완전 밀어내야 돼요. 예. 팩토리까지 장 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근데 여기서 언더테이크 공사모거든요. 공사목 아 무들러요 무들러요. 여기서 끊기면 안 되고 여기는 소스의 시스템 그리고 6시 멀티 빠르게 늘려 빠르게 타격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투 멀티 지금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부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네. 상대방의 멀티를 같이 밀어내야 돼요. 김태형 얄궂게 됐네요. 이게 막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예, 멀티 두 군데 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안마랑 지금 털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 말랐는데 안마랑 털어봤자 무슨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지금 주력 멀티가 한시 지역 쪽 두 군데가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 센터 쪽으로 센터 쪽을 가로질러서 본진 쪽으로 진격한 거는 좀 아쉬운 이런 판단이 되고 말았네요. 근데 여전히 드랍시 판단은 좋아요. 김태형 선수도 네. 야 두 선수 이것도 정말 장난인데요. 6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5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 동시 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두 군데 멀티를 타격을 주면 어쨌든 3시 아웃 멀티는 김태형 선수 거였거든요. 그렇죠. 준 플레이오프 다운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 충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1승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도. 네. 아 그냥 6시 쪽을 가지 말고 6시 쪽 그냥 5시 쪽을 가면은 여기 이거 병력 오기 전에 저기 안마랑까지 동시 두 군데 똑같이 날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 자신은 3시 9시가 있잖아요. 야 어쨌든 지금 미네랄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두 군데씩 똑같고 네. 센터의 규모가 좀 더 많은 거는 김태형 선수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점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예. 한시 지역 쪽을 또 그게 변수예요. 예, 그걸 또 몰래 가져갔습니다. 자, 내려오죠. 다시 쪽으로 내려와요. 네, 어쨌든 예, 확실히 한 점 돌파로 힘을 모아주는 플레이는 김태형 선수가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좀 더 집중력이 좋네요. 좋습니다. 많이 예. 보였어요. 그리고 병력들 예. 뒤쪽에 오른 병력을 끊을 것이냐 아니면 본진 진격을 할 것이냐 예, 이건데 아, 이게 시즈모드 싸움이에요. 시즈모드 예, 왼쪽 가서 병력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김태형 선수가 한 거고 여기서도 내려왔는데요. 플레이가 좀 더 집중력이 좋았는데 네. 라인 잡아도 되고요. 여기 라인 시즈모드 되게 김태형 뭔가 될 것 같으면 조금씩 실수가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이거는 윤찬희 선수가 조금 괜찮긴 했는데 네. 시즈모드 김태형 좋아요. 예, 아직까지 탱크가 완벽하게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후덜덜하면서 윤찬희 선수도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상태에서 버텨지게 되면은 3시 9시 멀티밖에는 없는 김태형이고 한시 지역을 어찌됐든 SCV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시 지역의 커맨센터를 지은 예, 윤찬희 선수가 멀티 하나를 더 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계속 예, 그리고 어쨌든 드라시도 조금 더 많이 쌓여있고요. 예. 자 9시로 하는데요. 예, 9시 조금 갈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예. 윤찬희가 어쨌든 센터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의 병력이 있나요? 김태형 선수도 지금 멀티 센터 쪽 이제는 양 선수가 모두 다 035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시즈모드가 되어있는 탱크 한테 퉁퉁포로 달려들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드랍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일단 센터 라인업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김태형 선수가 이거 한두 차례만 싸움 잘해주면 라인업만 제대로 갖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성훈 해설위원이 말씀해준 것처럼 멀티가 변수인데 양 선수 멀티 네. 똑같아요. 센터, 멀티 선수는 센터도 사실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이거 병력 규모에서 김태형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내려옵니다. 김태형 드랍시까지 이용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요거만 막으면 예. 이긴다라는 거일 겁니다. 예. 김태형은 요거 뚫어야 돼. 뚫어야 이긴다라는 걸 예. 거고요. 아 자리 잡아야죠. 자 자리 못 잡았어요. 야 이것도 중요해요. 골리앗이 많기 때문에 드랍십 쓰기도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윤찬희 선수는 병력 뒤로 최대한 땡기면서 예. 상대방의 오른 병력을 막겠다라는 예, 이런 그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지 윤찬희 선수도 달려들 때가 아니에요. 김태형은 달려드는 것이 좋고요. 자 업그레이드는 방위력 더 됐습니다. 윤찬희 선수가 예. 어쨌든
어쨌든 지금 센터를 이렇게 꾹 계속 잘 잡아나가고 있어서 김태형 네. 선수가 야 근데 다시 가는 쪽 네. 선택은 너무 좋은데 유차 김태형 근데 병력 있지 않나요? 다수시 쪽에? 멀티 아, 돌아가거나 미래를 봤을 때는 일단 센터 멀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은 상황은 멀티 숫자는 놓고 봤을 땐 비슷한데 센터를 꽉 잡고 있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 김태형 선수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요. 네. 예, 요거 다 해줘요. 다 해줘. 병력이 있는데요. 스캔 본진 쪽으로 병력이 있어요. 병력이. 야, 이거 움직이면서 위에서 내려오면은 네. 막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요. 반응이 살짝 느려요. 아~ 네. 아~ 반응이 약간 늦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드랍십 때 윈차이도 아~ 움직여요, 지금. 예. 윈차이도 그냥 세시 멀티 날릴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냥 코멘트 못 들었어요! 막놈이 날 것 같은데, 예, 코멘트 들고 위에 있는 병력 시즈 모드 풀고 같이 SCB까지! 예, 와요 드랍시드! SCB 와서 던져주고 네. 그럼 저희는 막죠! 좋아, 예, 막죠 이런 유천이! 아, 두대 터뜨렸습니다 드랍시! 네! 드랍시드 살려보냈지만 일단 이쪽 병력에서 이득 받고요 다시 한번 태워서 네. 상대방의 드랍시드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 바짝 쫓아가야 돼요 유천이 네. 그렇죠! 여기서 리페어 해주고 커맨드 센터 리페어 해주고 야, 진짜 치열한데요? 네, 진짜 치열한 겁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 윤찬희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들 시점에 11시 안마랑 쪽 멀티, 11시 다리 건너편 멀티에서 아 다리 건너편에서의 싸움 전투가 한 번 확 기울으면서 어 이거 지금 한시적으로 그러고요. 이거 초반에 분명히 김태형 선수가 많이 불리한 경기였었는데 네. 야 김태형 선수의 수비력도 좋았고 한 점 돌파 능력 이것도 되게 좋네요. 자 아, 이러면서 네. 태국에 또 내리죠 병객들. 네, 이런 거 윤찬희 선수가 좋고요. 네. 사실 3시 지역 쪽으로 갈까 살짝 고민했겠지만 상대가 드랍십이 빠진 입장에서 3시 지역 쪽으로 갔다가 터렛에 드랍십 터지고 상대방 드랍십 빼고 보고 이러면은 병력 싹 날려버릴 수 날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6시 쪽을 아예 수복을 하는 이런 판단을 지금 윤찬 선수가 안정적으로 했네요. 아 드랍십이 네. 내려오는 건 또 걸리죠 지금? 네. 드랍십 교전에서 일단 김태형 선수가 좀 더 힘을 깜짝 놀란 겁니다. 네. 긴 드랍십이거든요?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뭐 김태형 선수, 윤찬희 선수 첫 세트부터 이런 야, 치열한 경기 좋죠? 보시는 분들은 결승점급 경기입니다 네. 이거는 네. 한 이거는 한 점 돌파를 김태형 선수가 어디 한 군데든지 돌파할 수가 있는 게 5시 드랍십이 가득 차 있어요 거의 아 네. 탱크 두 개밖에 없고요 또 지금 몰아내야 돼요 김태형은 네. 지금 타이밍 잘 살려야 됩니다 5시 쪽 언덕 위에 드랍십 한대 터졌지만 한대 터져 많아요 네 대형 많아요 아 야 이러면서 아래쪽 자 윤찬이 뺑어 말하나요? 지금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드랍십이 늦어요 네. 한 발짝 늦어서 이쪽 발치 내주면 윤찬이 아하 김태형 오늘 움직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집중력 진짜 집중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테트전 이런 플레이 잘하던 게 조병세 선수 변현태 선수 네. 약간 CJ쪽 뭐 구성훈 선수도 있었고요 아 이런 한점 돌파 능력의 계보를 잇는 아 오늘 김태형 선수가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 윤찬이 5시 쪽 6시 쪽에다가 아 미리 이제 수복 6시 쪽에다가 병력을 좀 내려놓은 것 자체가 병력 손실로 아윤찬이 세랍 2개 3개까지 터집니다 아 안 터지는데요 아 10 남았네요 네안 네. 아, 터진 거죠 아 38 남았네요 네네 네. 네. 욕하신 건가요? 아니 네. 아닙니다 어제 흥분하시 아, 아닙니다 아,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네, 방송에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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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아, 병력이 그만큼 치열해요 지금 네, 네. 그건 재밌다라는 거죠 아 다섯 시쪽 멀티 두 군데 내주면 그동안 네. 윤찬희 선수가 희망을 갖고 있던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 있었던 그 멀티마저도 모두 내준 것이기 때문에 아 김태형 선수가 이제는 병력 그냥 상대방 완벽하게 조여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이거 한시 지역을 근데 기적적으로 한시 지역에 지금 상대방 주병력 잡아먹으면서 한시 멀티 하나를 지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6시를 먹을 수 있는 윤찬이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네. 한시 지역을 지금 깨려면은 지금 가서 깨야 됩니다 네. 더 올라가고 있어요 김태형도 진짜 뭐 병력의 규모 자체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아, 기적적으로 한시 멀티를 지켜낸다면 진짜 윤찬희 선수 대박인 거고요. 네. 이거 조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자, 이거 팩토리 9시 멀티 지금 다 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팩토리 지역 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네.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경기 중에 이런 경기에서 이학주 선수였었나요? 네. 팩토리를 그냥 이학주면 언제 했던 게? 한번 그냥 이런 경기를요. 네. 한번 팩토리 그냥 장악해 가지고 그게 마지막 경기가 나왔어요. 테란 대 테란전의 가장 최종 그러니까 극약 처방은 팩토리 달리기입니다. 예. 예. 근데 그 극약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각오를 하고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 안 돼요. 그것마저도 눈치챘네요. 김태형. 자, 그 병이 다 빼고 있기 때문에 드랍쇼 어딜 내려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아, 내리고 싶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 이제는. 윤찬이 초반에 분명히 분위기 좋고 빌드도 좋았고 교전도 좋았었는데 네. 아, 이거 김태형의 집중력에
지구전 여기서 진짜 테테전은 네. 진짜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한 번 더 실감하네요. 정신력 싸움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방 한 방 싸움이 너무나도 지금은 중요합니다. 병력을 한꺼번에 잃었을 때 재생산하기 어려운 메카닉 유닛을 다루다 보니까 좀 자원이 많아도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인구수는 채울 수 있는 인구수는 2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자원을 뭐 몇만을 더 먹었어도 인구수가 똑같이 200이라면 싸웠을 때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윤찬일 선수가 조금 손해를 본 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센터 지역은 그렇죠. 뺏어야죠. 6시에 병력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뺏어야죠. 네. 자, 김태형 선수도 네. 막으러 가야죠. 센터 좋은데 마이네 마이네! 골리앗 많이 터지는데요. 야, 지금은 진짜 골리앗 한 개, 탱크 한 개, 드라십 한 개 너무너무 중요한 유닛들인데 예. 일단 센터 잠깐 띄우는 거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요거는 SCV가 5시 쪽 동선을 잡으면 5시에 멀티 먹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고요. 진짜 잘하네요. 재활용 잘하네요. 네. 미네랄 조금 해져 있는데 저것마저도 다 뺏어갑니다, 김태형. 아니, 한시 라인이 근근히 돌아가면서 6시까지 지금 또 SCV가 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멀티가 이제 어찌됐든 그래도 김태형 선수가 지금 돌아가는 멀티까지 다 합치면 하나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윤찬희 선수도 버틸 힘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뭐 김태형 어딜 가도 지금은 뚫어낼 수 있죠. 한시 쪽 라인도 네. 한시 지역 쪽을 뚫어야 되는데 가면은 또 병력 손실이 있을까봐 네. 예. 아니면 네. 지키는 판단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지금은 진짜 오히려 이제 수비적으로 늘어질 수 있는 건 김태형 선수고 윤찬희 선수는 드라시가 동반해서 어딘가 5시 2분